저희도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제 고민을 또 여쭤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 제작진도 약간 이제 그 좀 김창욱 씨가 좀 오신 만큼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픈 채팅을 열어가지고 이제 익명으로 이건 우리 제작진 이야기인 거죠? 이 안에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으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네네. 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네. 누군지 유추하는 건 좀 반칙이겠죠. 반칙이죠. 네. 일단 하나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대 여성인데요. 올해로 일한 지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요즘 전 인생 노잼 시기를 앓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뭐 보내는 게 한 분이 눈을 피하더라고요. 꾸역꾸역이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노잼. 그러니까 네.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인생은 3단계래요. 1번 열정기. 근데 열정기 때 착각을 한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권태기에 이른대요. 이 권태는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하대요. 왜냐면 전에 엄청 열정적이었으니까. 정말 좋아해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고 돈 안 줘도 나는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권태가 온 거죠. 근데 권태기 때는 또 착각을 한대요. 이 권태가 계속 갈 거라고. 근데 그게 인간의 두 번의 착각이래요. 열정이 영원할 거야. 두 번째, 권태가 영원할 거야. 근데 권태도 영원하지 않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는데 그거를 성숙기라고 한대요. 약간 숯불 같은 단계. 불꽃은 사라졌지만 숯불처럼 다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기에 가장 적당한. 왜냐면 소고기 같은 거는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입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숯불에 해야 은근하게 맞아요.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글을 주신 분도 지금이 계속 영원하진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예전에는 막 내가 막 더 하고 싶고 막 인터뷰도 더 하고 싶고 막 일도 더 하고 싶고 현장 오면은 막 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0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오신 그분의 삶에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거죠. 또 한 분야에 이렇게 10년 있으시다라. 지금 박수 많이 치시는 분 그 저분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박수를 많이 이렇게 치시는데 이 시기를 또 노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잼도 말 그대로 재미잖아요. 예, 그 재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 조세백에도 감기 기운. 예. 네네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있어 다행이다. 비록 감기가 같이 왔지만 기운이 있어 다행입니다. 커리어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목표를 또 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그 가치를 내가 한 일로 되게 많이 증명하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조건부로 많이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들어서 너무 좋아. 네. 웃겨서 좋아. 공부 잘해서 좋고 운동을 잘해서 좋고 너는 뭐 해서 좋아. 네, 너는 뭐 하니까 좋아. 좋아.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좋아.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나 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강의 더 잘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강의에 반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형, 전 그냥 형이 좋아요. 세호야, 난 그냥 네가 좋아. 뭐 네가 1등해서 좋고 세계 챔피언이 아니라. 되어서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좀 그런 너 좀 나 네가 선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래요. 오직 너의 이름으로. 그 근본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아무리 이 성과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아도 좀 목마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친구랑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이렇게 식당에서 아, 언니 나 살쪘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딱 좋아.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너 살 빼지 마. 너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진해 보여. 너 빨리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 그래 언니들은 그래. 언니들은 딱 그래. 좋다. 그 딱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래. 그럼 뭐 언니 죽겠어요. 그러면 야 말하는 네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넌 얼마나 힘이 그러니까. 드니?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라. 이러니까 이게 독이 빠져나오는 그래. 거야. 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뭔가 내가 속이 좀 풀리는데 맞아요. 고민을 토로했을 때 아, 나 좀 살쪘지 근데. 그래, 나도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었어. 네가 안 해. 최악 아닙니까, 진짜. 형은 철저하게 항상 관리하잖아. 너 형 보고 느낀 거 없어? 형은 그냥 방송하고 운동밖에 없어. 야, 형 이거 만져봐봐. 봐봐. 야, 딱딱하지? 제가 보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놈의 컨설팅. 맞아. 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자기야, 자기 내 말만 들으면 잘 된단 말이야. 자기 나랑 결혼해서 전부 잘 풀린 거야. 야, 그게 힘들어. 그 전에 메뚜기였어, 메뚜기였어, 자기 그냥. 힘들어. 근데 지금 자기 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금 국민적인 거 된 거야. 내가 예전부터 어디 가서 점을 보면 그렇게 내가 복이 있대. 아 재밌다. 아니 그렇게 해서 공을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아 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뭘 더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든 게 산데. 그러니까. 딱 좋아.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 가끔 실수해도 돼. 그럼 제가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